저는 59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제가 34살에 한 살 연상인 남편을 사고로 잃고 8살, 6살 두 딸을 데리고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아온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법륜스님의 정문적설을 들었다면 제 자신도 다스리며 딸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웠을 텐데 사는 것이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짜증을 많이 내서 그런지 작은 딸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착하기는 한데 저를 닮아 주장이 강하고 화내고 짜증을 잘 냅니다. 결혼하여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 어떻게 하면 변하게 할 수 있을지 스님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10월 1일부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108배를 하는데 기도문은 제가 지나온 살아온 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평생 할 계획인데 이대로 계속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든 3년이든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기간이 되면 또 회향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지금 인생 살아온 걸 이렇게 얘기했죠. 결혼을 해서 아기 둘 낳고 네. 살다가 남편 죽고 네. 그래 또 아기 키우다가 네. 또 남자 만나가 네. 또 지금 결혼해서 산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이 그게 인생이 더 화려해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손도 못 잡아보고 여기까지 왔다. 이게 더 화려해요.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두 번이나 해봤잖아. 애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둘이나 낳아 키우고. 근데 자기 인생이 왜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딸이 짜증을 많이 내고. 아, 그게 자기가 짜증 내니까 얘도 짜증을 내는 거지. 엄마가 한국말 하면 얘도 한국말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딸도 네. 짜증 내가면서 결혼해가 또 한 번 죽든지 이혼하든지 하고 또 한 번 더 결혼해가 또 자기처럼 잘 살 거니까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렇게 말. 하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왜 딸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잘 살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스님이 비유하잖아. 자기는 스님보다는 잘 살았다 이 말이야. 그 자기보다 못 사는 스님도 장가 다 못 가본 나도 이게 잘 사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근데 자기 두 번이나 가보고 애도 둘이나 있는 게 왜 못 살았다고 자기를 생각하느냐 이 말이야. 자기 잘 살았다 이 말이야. 난 잘 살았어. 우리 딸들은 나 닮아가 잘 살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참회합니다. 죄를 무슨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어리석었는데 결혼을 두 번이나 할 수 있는 여자인데 애들을 키우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야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성질 고치기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자꾸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 내가 없다고 말해줘도 자기는 계속 있대. 그래 문제가 많아 있어라. 아무 문제가 없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애 둘 있는 여자가 결혼하는 건 상당히 재능이 있나 없나? 혼자 사는 나도 지금 하나 물지도 못하는데. 꼭 괜찮아. 그래 자기 인생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우리 딸도 내 닮아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꼭 한 사람 만나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또 괜찮나? 그거 관념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데 특히 내가 성질이 더봐 이혼을 했다 하면 참회할 일이 있어. 근데 쥐가 살다가 쥐가 죽었는데 내가 왜 참회를 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왜 내가 참회를 하냐는 거야. 이혼을 했을 때는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좀 반성할 게 있다. 참회지만 죽은 건 참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옛날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 따라 죽어라. 따라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따라 못 죽었다. 그래가 뭐란다? 미망인. 좋은 말 아니에요. 쥐 죽은데 왜 내가 따라 죽어? 나는 시집을 한번 더 가야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좀 받아들여라. 스님을 유튜브를 많이 봤으면. 자, 따라해봐요. 네. 저는 잘 살았습니다. 저는 잘 살았습니다. 결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결혼 두 번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딸도 나 닮아가 잘 살 거예요. 우리 딸도 저 닮아서 잘 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회향이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 이 내 기쁨을 세상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회향이다, 이 말이야. 내가 참 복받았다 싶을 때 저 이 순간에 배고픈 사람들을 어떡하지 이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베풀고, 내가 건강할 때 아이고 아픈 사람들 힘들겠다 하면 약을 보시를 하고,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갔다 기쁘다 그러면 아이고 자식 나가 초등학교도 못 보내는 부모들 어떠면 가슴 아플까 해가 제3세계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원을 하고, 이걸 회향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향은 자주 할수록 좋으나 죽을 때 가서 한번 할까? 자주 할수록 좋지. 그러니까 기도문은 이걸 갖고 평생 하고, 회향은 매달 하셔야 됩니다. 매달 도저히 못하겠다. 매년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매일 하면 제일 좋고. 제가 잘못 살았는 줄 알았는데 스님 말씀 듣고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범스님보다 내가 낫다. 넌 한 번도 못했지. 난 두 번 했다. 이래 생각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